다녔는가 시작. 시작. 회의를 시작하지. 네. 오늘 저녁 뭐 먹게? 난 해들이 고장났기. 야. 네. 오늘 저녁 뭐 먹어? 나 아보카도 샐러드. 그저께였죠. 네. 저희가 글로벌 핫티스트 상을 더 펼친 어워드에서 받았습니다. 와~ 예~ 와~ 핫티스트. 글로벌 핫티스트. 핫티스트. 딜레이. 아니야, 관심 주지 마. 이렇게 갈게. From TMA. TMA, The Fact Musical Music Award. 자, 이날 무대 되게 멋있었죠, 저희. 아, 예, 예. 밥상 퍼포먼스였죠. 아, 밥상. 밥상 나는 스테이크. 기사가. 역시,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지. 기사 제목이 밥상 나는 스테이크. 나는 스테이크. 밥상 나는 스테이크. 귀여워. 되게 밥상을 나는. 아, 오, 이거 엄청 무거운데? 엄청 무거워. 와, 무겁다. 무대 들었을 때 진짜 무거웠어. 글로벌 핫. 저희 상도 받고 기뻐서 왔는데 기뻐요? 기쁘군요. 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야. 기쁘? 네. 근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금방 갈 수도 있어가지고. 네, 네. 일정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래도 스테이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우리 재밌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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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이날 무대도 보였는데 의상이 진짜 예뻤어. 아, 도포. 맞아. 그 각자 그 개성에 맞춰가지고. 맞아. 한 명씩 그게 있던데 통틀어서 완전 그 약간 선비라고 해야 되나? 하얀드레. 아, 네, 스테이가 저보고 황제 펭귄 같다 그랬어. 아, 황제 펭귄 1호! 황제 펭귄. 혹시 황제 펭귄 키가 얼마 되시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아. 네. 확실히 승민 말대로 스타일링 옷도 오시고 스타일링 뭔가 다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무대 그건 너무. 와, AR. 아, AR. 아다 아니구나. 강 호수 같은 거. 호수. 연폰 막. 근데 진짜 예뻤어. 진짜 예뻤어. 와,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 난 앉아서 대기하는 동안 그게 멋있었는데 이 둘 랩하는 거. 어, 한량들의 한량들의 야, 진짜 음식이 있을지 몰랐어. 아, 나도 그거 진짜 나도 진짜 할 때 그거 보고 근데 국이 없었잖아. 아, 국이 없었지. 아, 다른 건데 너무 맛있게 생겼다. 내 국이 없어가지고 역시 아, 화가 화가 뭘 좋아하니까. 근데 모형이 아니고 진짜 음식이었어. 진짜 음식이었어요. 진짜 너무 먹으면서 거기 소고기 묵국 하나 해줬어야 됐나. 와, 그러면 밥도둑 그냥. 그러면 내가 랩한 색. 오, 아, 승민 그 피사기에 지금 이제 아껴놔야 돼. 승민이니까 아껴놔야 돼. 쓰지 마세요. 아껴놓자. 저희도 해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승민이 하면 애들이 할 게 없어지죠. 그렇죠. 아니야. 양아치. 아, 근데 컨셉도 되게 재밌었는데. 맞아요. 나 되게 재밌었어. 되게 뭔가 진짜 되게 한량 느낌에다가 그리고 뭔가 옛날 느낌이었죠. 여봐라, 여봐라, 여봐라. 그거 제 목소리예요. 그 앞에 제 목소리. 여봐라. 제가 그 테스포스 다운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처음에 멤버들도 맞아요. 여봐라, 여봐라. 걔 누구 없는 거야? 야. 그거 기껄 연마하는 주소. 우리 두 대 세 어이, 거함. 바이바이. 바이바이.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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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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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뭐 충분해요. 이게 한 얼마 하는 거? 3kg? 3kg? 5kg? 2kg? 3kg? 3kg? 네. 아, 이거요? 몇 킬로 될 거예요? 아, 저 이제 덤벨. 이거는요? 덤벨 마스터. 덤벨 마스터. 잘쉬어야 돼. 근육으로 측정한다. 또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거는 3kg 되네. 아, 3kg. 2.5, 3kg 되네. 아, 그래요? 이거 약간 무거운데요? 이거 한 3kg 되는 거 같아요. 3kg? 네. 그렇구나. 와, 사이 무게가 3kg나 되네. 앞으로 우리 상 많이 받은 다음에 형 상 하나씩 들고 온다. 야, 상이 덤벨이야? 까까까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제가 점심 뭐 먹을까요? 점심이야? 쿨하게 지나가. 아주 멋있다. 좋다. 점심? 점심? 먹었어? 너 먹더라. 점심 K한테 한번 점 매출을 한번 받아보자. 점 매출? 진짜 웃긴 게 꼭 그 점심 못 먹는 세 명이 있어. 나랑 눈보기 찰리. 이 세 명 진짜 안 일어나. 난 우리 봐. 그 사람들이 맞네. 나 요새 죽어 있는 거 같아. 알람을 들어도 안 일어나. 아, 근데 요새 볶음밥 너무 많이 먹어. 근데 너 들어오면 다 깨지 않냐? 어? 들어오면 하나같이 세 명 다 깨지 않냐? 한 방에 깨. 그렇다고 그거 닭발 먹으래 스테이가. 닭발? 점심이요? 닭발? 점심부터 닭발? 괜찮지? 아니, 형. 형이 좋아하는 오리고기도 있어. 오리고기 괜찮다. 야, 오리고기에다가 오리고기 괜찮네. 네. 오리고기에다 볶음밥 해먹어. 볶음밥도 괜찮을 수 오리고기 잘게 썰어서. 오리고기 나쁘지 않지. 떡볶이. 떡볶이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겠어. 추우니까 쌀국수. 국밥, 국밥 먹을래. 국밥? 나 아침에 국밥 먹었어. 부엌국밥. 아, 나 갈비탕 너무 먹고 싶어 지금. 어렸을 때는 부엌국 안 좋아했는데 좀 부엌국이 너무 맛있어. 추워지니까 부엌국이 너무 맛있어. 어렸을 때 부엌국 아니라 나 부엌국 진짜 내가 급식에 부엌국 나오면 진짜 그 거의 지금 좋아해? 어? 지금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야, 부엌국 먹으면 얼굴 부어. 재밌다. 그냥 두번 한 거야. 아니, 두번 소고기 먹고 먹어야 돼. 소고기 국밥 맛있지. 소고기 먹고. 아, 소고기 먹고 맛있지. 소고기 먹고 많이 먹고. 부엌국 좋아? 또 놀랬던 게 나도. 부산에서는 소고기 국물 빨간 국물인데 네. 여기서는 하얀 국물 아니? 먹어가지고. 아닌데? 여기도 빨간 국물 그래도 고춧가루 넣으면 빨갛게 되는데? 네! 카리가루 넣으면 노랗게 되는데? 소고기 카레국? 애초에 빨간색으로 나와? 네, 빨간색으로 아, 빨간색이야 애초에 시작. 난 그래서 소고기 먹고 빨간색밖에 안 먹어가지고. 아, 진짜? 우와! 우와! 왜? 야, 그건 이게 아 재료 때문인가? 아니, 양념을 넣어서 그래. 양념 때문에 넣어서 그래. 그냥 아니, 빨간 국물. 물을 진짜 뭐 깍두기나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진짜 빨간 국물. 아, 그래. 맛있겠다. 와, 나 부산 가서 또 먹고 싶어. 아,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아, 김치찌개 기억 진짜 맛있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있는 김치찌개 데 있어. 나 그 시켰는데 비조리로 시킨 거 아니거든? 맛생고기 온 거? 맛생고기. 아, 나는 아니 나는 삼겹살이 그대로 오길래 나는 이게 구워 먹으라고 준 줄 알았어. 서비스? 뭐 그게 된 줄 알고. 근데 여러분들 차가운 거야. 아니 소스 다 그래서 아 진짜 그리고 아니 내가 그때 연습을 20분밖에 안 남았을 때여서 그냥 늦게 와갖고 근데 부대찌개 아니었어? 부대찌개도 한 번 더 그랬고 다들 시켜 오라고 또 화목한 거야. 부대찌개 비주류 시키네 또. 아 나 진짜 머리 아파갖고 이렇게 다 넣고 진짜 오늘 그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야 진짜 기가 막혀. 아 배고프다. 딱 추울 때 먹으면 아 그 따뜻한 기분이 아, 아 너무 따뜻한 기분 최고지 않지? 따뜻한 기분 아 진짜 김치찌개도 땡기네. 뭐 안 땡기는 거 솔직히 없지. 안 땡겨. 야 아침에 기름 찐 거 안 땡겨. 안 땡겨? 응. 오케이. 아침? 자 아침이 아니야? 아침이야. 점심이네. 2시 반이네. 아 네, 여러분 저희도 이제 얼른 다음 스케줄도 얼른 가야 돼서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려 하는데 근데 진짜 저희 상 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짜 이거 받는 날 되게 네. 신나했어요 저희끼리. 맞아요. 진짜 되게 신나했어요. 이렇게 스테이에서 선물 받을 때마다 뭔가 되게 기분이 신기하게도 저희끼리도 막 아 야씨 상받았다 하는 뭔가 또 되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올해도 상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진짜 행복합니다. 기분이 너무 이 친구도 저희 숙소에 있는 상 진열대
모르겠어. 뭐 무너질 것 같거든? 친구들과 함께. 약간 불안해. 약간 좀 많아졌어. 약간 불안해. 약간 불안해. 아, 맞다. 기분이 너무 좋네. 아, 따로 찾을까 고민 중이야. 아무튼. 예, 저희 한번 네, 가볼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네, 다음에 사랑해요. 아프지 말고. 와요.